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한때 안방 극장의 국민 비호감을 자처하며 전무후무한 독설을 뿜어내던 사나이가 있습니다. 전설의 팔집 가수이자 불꽃 주먹을 자랑하는 개그계의 파이터, 그리고 이제는 무대의 신이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공연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까도 까도 새로운 이 남자의 양파 같은 매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개그맨에서 격투기 선수로,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로 돌아온 변신의 귀재. 자유자재로 분야를 넘나드는 도전의 아이콘 윤형빈. 코미디 전용 공연장 사업으로 개그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어느새 작아진 개그맨의 자리.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무대를 찾아라. 관객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신인 개그맨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무대를 만들다.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공개 코미디의 부활을 꿈꾸는 남자. 코미디의 명맥을 잇고 공연의 활성화에 앞장서는 윤형빈의 소극장으로 만드는 인생 무대. 그 1막 3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개그파이터 윤형빈의 화끈한 창업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앞에도 뭐 살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개그맨이자 팔집 가수이자, 네, 또 파이터이자, 지금은 또 공연장을 운영하는, 저는 뭐 사실 CEO, 뭐 대표, 뭐 이런 표현이 아직은 좀 쑥스럽고요. 극장장인 윤형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개그맨으로 지금도 매일매일 뭐 매주 뭐 한 10번 가까운 뭐 시간을 무대 위에 올라서기 때문에 개그맨으로서 무대에 서는 건 사실 그렇게 뭐 떨리거나 긴장이 되거나 하질 않는데, 오늘은 청년 창업가로 이 자리에 또 서니까 약간은 또 긴장이 좀 되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사실은 6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최근에 서울 홍대까지 지점을 낸 윤형빈 소극장이라는 개그 전용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사실 처음에 이 윤형빈 소극장을 부산에 낼 때만 해도 저도 이렇게 이걸 뭐 사업으로서 이렇게 쭉 해나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개그맨이고 개그가 너무 좋았고 또 개그 콘서트에서 한참 나와 있다 보니 개그를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부산이냐? 왜 부산이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선택했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서울에는 이미 개그 전용 공연장이 꽤 많았어요. 부산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슬 알아봤더니 개그 공연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개그 공연장이라는. 근데 제가 개그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일본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일본은 요시모토 흥업이라는 그 공연장 기반의 개그맨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우리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와 우리 부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가 거의 비슷한 비율의 개그 공연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오사카 출신 개그맨, 도쿄 출신 개그맨들이 활동을 합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면 인구를 한번 보자. 인구. 그래서 봤더니 서울이 1,000만이고요. 부산이 350만에 그 주변에 작은 도시들이 또 있습니다. 뭐 김해라든가 뭐 기장이라든가 뭐 송정이라든가 뭐 이런 가까운 양산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까지 합치면 400만을 충분히 넘기더라고요. 근데 단 한 군데의 개그 전용관도 없다. 희망이 보였죠. 그래서 부산에 시장 답사차 내려왔습니다. 웬걸? 그때가 제가 물이 좀 빠지고 있을 텐데 부산으로 가니까 연예인 윤영빈이야 이거!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아 됐다. 연예인 윤영빈 먹히는구나. 부산이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무모하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전 뭐 시장 조사라든가 처음에 저는 윤영빈 소극장이 오픈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친한 동생한테 부산에 공연장을 좀 내야 되겠는데 좀 알아봐 줄래? 형님 제가 뭐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형님.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 알았어. 형님 계약금 바로 붙이십시오. 좋은 데 나왔습니다. 계약금 보냈죠. 형님 공사 들어갑니다. 돈 붙이십시오. 딱 공사 잘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딘지도 모르고 물어서 그 공연장을 찾아갔는데 웬걸 공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이제 추스리면서 공연장을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예인이 창업을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야 윤영빈 먹히네. 아 그래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 보러 찾아올 거야.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린 또 개그 공연인데 당연히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단 뭐 우여곡절 끝에 공연장을 오픈하고 뭐 별다른 홍보 없이 뭐 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SNS가 트윗 그거 있죠? 그거였어요. 거기에만 이제 홍보를 하고 공연을 시작했죠. 결과는 정말 참패였습니다. 참패. 유료 관객이 제 기억으로 10명이 채 안 됐어요. 첫 오픈인데. 안 되겠다. 빨리 나가가지고 거리에서 좀 사람들을 막 끌어오자 해서 채워놓은 게 한 30명 정도 관객을 놓고 첫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공연장이 아니고 국밥집을 부산했다면 정말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어떡하지? 사람이 안 오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 국밥을 어떻게 맛있게 해야 되지? 사람들은 어떤 시간에 많이 좀 몰리는 시간이지? 아무런 사전 정보나 지식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때 이미 대학로에서 가장 막내, 그러니까 뭐 포스터 붙이고 전단지 돌리고 앞에 나가서 직접 티켓을 팔고 또 선배들이 들어오면 공연 준비를 어떻게 하고 또 관객들이 나갈 때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깨 너머로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그때 했던 거 다 하자.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전단지 다 나눠주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니다 보니 점점 관객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제가 공연을 시작하고 첫 해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 공연 최성수기인 12월 달에 가깝게 공연을 오픈을 하는 바람에 성수기를 잘 탔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성수기를 잘 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좀 비수기가 와도 좀 버틸 여력이 좀 있었죠. 그리고는 1년여 만에 전국에서 예매가 가장 높은 개그 전용관으로 올라섰어요. 부산이.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예. 지금도 하면서 서울과 부산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득도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지? 혹시 다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 너무 어렵지 않아? 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끊임없이 들어요. 예. 근데 그 결론은 나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 일 아닌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일, 공연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관객들을 웃기는 일, 너무 좋아하고 즐거운 일인데?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잡고 공연장 일에 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3기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3기입니다. 네. 일단 용기가 아닌가. 제가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보면 계속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만. 이게 될까 안 될까? 야 이랬는 저랬다는데, 야 저건 저랬다는데, 이랬다는데 어떡하지? 물론 그 과정에서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거는 뭐 너무 좋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고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저의 그 정말 뭐랄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한 다르잖아요. 내 공연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형님 준비됐습니다. 그래 됐구나 가자 했던 그때 그 용기가 물론 굉장히 무모했지만 어찌됐건 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그 첫 단추를 꿰줬던 것 같아요. 3기 중에 두 번째 기는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예, 사기. 예, 이거는 관객들은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전체 직원들의 공연하는 배우들의 사기가 올라 있어야 돼요. 특히 저희 공연장은 그렇습니다. 개그 공연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날 밖에서 바람이 분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면 공연 분위기가 달라져요. 똑같은 공연을 해도 늘 똑같은 공연을 3시 공연에 하고 5시 공연 다시 하는데도 뭔가 갑자기 비가 내린다거나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침체돼 버리고. 그래서 사실 입장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들어올 때도 일부러 더 밝은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양빈 소극장입니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뭐 머리 크신 분들은 뒤로 가세요. 뭐 이러면서 앞에 웃음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내해 주는 사람이나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들이나 다 즐거워 있고 사기가 올라 있어야 돼요. 공연을 보고 나가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 공연은 되겠구나. 이 공연장은 되는 공연장이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작부터 앉아서 공연 보고 나갈 때까지 너무 즐거웠던 분들은 입꼬리에 미소를 가득 안고 야 이거 너무 재밌었다 그지? 아까 밖에서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하면서 나가요.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다시 주변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게 요즘 소위 말하는 그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죠. 예. 3기 중에 마지막 하나의 기는 바로 패기입니다. 패기. 네. 제가 아까도 살짝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건지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알고 저는 사실은 사업가나 경영자라기보다는 개그맨에 아직도 더 가까운 사람이고 경영이나 사업은 지금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하고 주변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봤어요. 늘 위기가 온다. 늘 위기가 오고 늘 지치는 시점이 오고 늘 고민하는 시점이 온다. 나는 이게 다 그런 거냐? 근데 희한하게 제가 물어보는 분들은 다 그렇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예.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또 그에 상응하는
보람과 행복감이 또 온다. 단 거기서 밀리고 지치지 않는 패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뭔가 내가 꼭 성취해야 될 일이 오기 전에는 머리 복잡하고 신경 써야 될 일, 내가 움직여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치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어둠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저 끝에 보이는 작은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터널 끝에 밝은 빛을 만나듯이 제자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으나마 제가 이 청년 창업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직도 저는 창업하는 과정 안에 있고요. 이 무대에 만약에 뭐 혹은 더 다른 무대에 10년 뒤에 이거보다 하나 더 성공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윤영빈으로 서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창업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그맨 윤형빈이 말하는 창업의 3기. 걱정에 앞서 용기를 내라.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라. 지치지 말고 패기를 가져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시간이 짧죠? 짧네요.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렇죠. 네. 네. 아, 이렇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네, 네. 아, 갑자기 또 끝나니까 아쉬움이 있네요. 저건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속풀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오면서 나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했어 하는 거를 누구한테 좀 자랑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또 속 시원하게 얘기 또 이분들이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또 들어주시니까 예, 예. 얘기할 맛이 나네요. 예. 공개 코미디 사실 뭐 이렇게 있고 네. 한데 소극장을 굳이 이렇게 고집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뭐 코미디를 공부하고 싶어서 네네. 그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을 때 네. 일본에 방을 얻어놓고 네. 매주 일본을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격 촬영 딱 끝나고 스케줄 앞에 몰아서 끝나면 네. 일본에 가서 개그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고 예. 일본의 개그맨들을 만나고 또 일본의 또 개그맨 회사 요시모토 예. 엔터테인먼트를 너무 예. 잘 아시죠. 아, 그럼요. 개그맨들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본에서 그 모든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가장 크기가 크다고 하는 회사가 코미디 기반의 회사예요. 네.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한 결과 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코미디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공연장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네. 게 예. 제 결론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고 네네네. 그때 무대에 서고 싶기도 했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이 삼박자가 좀 맞아지면서 뭐 그때 다소 무모했지만 네네네. 시작을 하게 됐죠. 열정이죠, 네. 그게. 저는 네. 삼정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정이요? 삼정, 특이하게. 삼정. 열정. 네, 열정. 긍정. 네. 늘 긍정적이시잖아요. 네. 진정. 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심하면 발정이 나는데 그 선이 어떤 정도 적당히 지켜졌던 네네. 것 같고 저희 집에 또 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정이 있습니까? 그냥 정씨 누구 하나 있어요. 아, 아 이거 내가 웃었어야 되는데 네. 아, 예. 아무튼 뭐 네. 그리고 비수기가 또 비수기 많죠. 많잖아요. 네. 그걸 또 극복하는 노하우가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성수기에는 굉장히 관객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네. 비수기에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관객이 좀 줄어요. 근데 저희는 오픈런 공연장이고 또 후배들도 공연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서 네. 쭉 가는데 그 성수기에는 일단 받을 수 있는 최고 많은 관객들을 좀 받고 네. 네, 그리고 비수기 때를 버티는 노하우는 네.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전단지 돌리고 포스터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기 누가 뭐 단체로 몇 명이 이렇게 있다는데 야, 이쪽 표에 관심 있다는데 그럼 찾아가요. 가서 어떻게 단체로 뭐 오실 거예요? 예. 몇 분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표 좀 사주시면 네.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예,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한 명의 관객도 소중하게 다 모으다 보면 진짜 티끌 모아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예. 관객 한 명 모아 한 관이 돼요. 예. 예. 아무래도 연예인 창업을 하면서 네. 주위에 어떤
뭐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사실 네, 장단점이 네. 분명히 있는데 네. 저는 장점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장점이 네. 많은 거는 확실해요. 네. 네, 장점이 많은 건 확실하고 단 그 장점에 취해서 단점을 절대 놓치면 네. 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굉장히 창피해요. 연예인이 정말 이렇게 가서 막 전단 돌리고 영업했을 때 사실 퇴짜 맞고 그러면 예. 진짜 너무 창피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 창업에 좀 실패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사장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알바들 이렇게 나가 뭐 들어가 뭐 이렇게 하고 그 얼마 나왔어? 하고 봤더니 안에서 막 얼마씩 세고 있고 막 예? 휴지 막 20만 원어치 사고 막 이런데 모르고 예, 있고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근데 그 세세한 그 내부의 작은 일들까지도 그 다 참견해서 알아야 되고 그걸 물론 이제 그렇죠. 다 내가 시킬 필요는 없지만 네네네. 내가 다 알아야 되고 그런 좀 창피하고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일에도 네. 좀 뛰어들어야 되는 예. 그런 일이 좀 생기죠. 예.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대랑 그리고 부산에서 네. 공연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혹시 어떻게 보면 지역이 차이 나다 보니까 관객들의 어떤 반응이 엇갈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지 좀 네. 다르게 이제 기획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연출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기획이나 연출은 비슷한데 그 안에 디테일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에 개그, 개그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분위기도 좀 달라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뭐가 하나 빵 터지면 그냥 우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면 이제 서울은 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좀 꼬아서 하는 개그를 해도 좀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느낌도 좀 있고. 예. 그 내용은 조금씩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윤영빈 극장장님에게 네. 소극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극장이지만 네.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장이요? 꿈의 공장. 팩토리. 네. 드림스 팩토리. 네, 맞습니다. 네. 꿈을 찍어내는 네. 꿈의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롤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누구나 얘기하면 아마 웃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디즈니를 잘 보시면 디즈니는 아이들의 동심 혹은 어른들의 동심이라는 큰 주제로 많은 그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 또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영빈 소극장이라는 이 공연장이 예, 예. 공연이라는 카테고리에 갇히기보다는 제2의 디즈니가 제 꿈입니다. 런웨이를 예.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렇죠. 런웨이. 네. 어떤 앞으로 사업가로서의 런웨이. 런웨이. 디즈니. 뭐 영어는 잘 몰라서 모르겠네. 아, 런웨이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네네네. 예, 또 맞습니다. 앞으로 지향하는 어떤 꿈. 그렇죠. 예.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네. 좀 여쭤볼게요. 네. 격투기는 도전 안 하십니까 앞으로? 아 격투기요. 예, 격투기. 아, 또. 격투기도 지금도 사실 하고 싶고 예. 그래서 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네. 하면은 가장 좋을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예상은 저희 공연장을 알려야 될 때 네. 제 팬츠에 이제 윤영빈 소극장이다 예. 붙이고 그때 하면 또 출전하지 않을까. 네. 그때 이후로 사실 도전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정말 네. 딱 모시기 좋은 딱 인물을 딱 오늘 섭외를 해서 네. 잘 모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윤영빈 소극장을 통해서 네. 소극장은 많은 분들에게 큰 웃음을 전사해 주시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스타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 어쩌면 가슴속에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바로 그 꿈에 지금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침이고 밤이고 전화 야, 뭐해? 야, 야 이해될 거냐? LA 아시죠? 예, 예. 예 미국 로스, LA에 예, 갈비. 창업은 정말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보다 내가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본인의 꿈대로 창업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끼를 발산할 시간. 성공 창업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